울산의 물놀이 명소로 손꼽히는 베내골입니다. 어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14살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확인해 보니 이곳에선 2년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지자체의 안전관리는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울주군 베내골에서 물놀이를 하던 14살 중학생 김모 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. 김 군은 당시 종교단체 행사로 물놀이에 참여했는데 인솔자가 김 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사고를 당한 김 군이 바로 이 절벽에서 다이빙했다고 밝혔습니다. 스노클링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었느냐 물어보니까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서. 사고가 난 상북면 베내골 계곡은 여름이면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와 물놀이를 하는 곳입니다.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익수사고 주의 표지판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저희 안전관리 지역은 그 어디 사고 났는데 윗부분이고 그 밑에는 저희 안전관리 지역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때는 없었죠. 하천이 88개가 있는데 이번에 더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. 베내 계곡에선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7살 아이가 보호 배수구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. 2년 전에는 대학생 한 명이 철구소에서 물놀이를 하다 목숨을 잃는 등 베내 계곡에서만 최근 10년 동안 5명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